힘들었고. 아, 그때 목이 안 버티더라고요. 네. 아, 그렇군요. 네. 네. 많은 사랑을 또 받았을 것 같아요. 네. 네. 너무 재밌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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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또 작은 팬분들에 가까이서 공연하니까 굉장히 즐겁더라고요. 제가 공부도 많이 됐어요. 이번에 매일 공연을 하면서. 오. 맞아. 약간 소규모 공연도 하면 너무 매력 재밌을 있어요. 것 같아요. 네. 맞아. 맞아. 딱 꽉 차는 느낌이. 네. 팬분들이 손을 뻗으면 바로 닿더라고요. 아. 제가 앞에 이제 앞으로 갔는데 네. 팬분들이 제 몸을 그래가지고 네. 깜짝 놀라서 도망가야 되는데 네. 거기서 약간 또 당황하면 약간 락스타가 아닌 것 같아서 몸에 힘을 줬습니다. 몸에 힘을 잔뜩 주고 네. 맞아 그런 거 있어요. 네 저희도 그러거든요. 몸에 힘을 잔뜩 주고 그냥 내 몸은 딱딱하다 이러면서 굉장히 굉장한 발언이었어요. 내 몸은 딱딱하다. 네. 아 그러면 이제는 일본 가면 많은 분들이 알아보실 것 같아요. 길거리 아, 요즘은 네 요즘은 저희가 얼마 전에 라면 집을 갔는데 라면집 네 알아보시더라고요. 아~ 사인해 달라고. 네. 네 기분 좋았겠다. 당황스럽습니다. 음식점에서 처음이었어요 그런 게. 저희가 처음... 일본에선 진짜 막 잘 안 돌아다녀가지고 네. 그 막 옷 한 번은 제가 하루가 시간이 있어가지고 옷 가게를 갔는데. 네. 요즘은 이제 소셜 네트워크가 그쵸. 너무 발달되니까 그렇죠, SNS가 그렇죠. 너무 발달돼가지고 그렇죠. 인터넷에 막 다 올라와가지고 네. 팬분들이 모이고 그렇죠. 다 모이고 네. 아 그랬군요. 네. 일본 활동 그렇게 열심히 또 하시고 네. 자 그러면 일본에서 활동했던 그 데뷔 타이틀곡이었던 In My Head 여기 잠깐 들어볼게요. 네. 빛을 기다려 Beyond light 뒤엉킨 내 마음 속 그 안에서 빛이 부서져 날아가 I hope 나 혼돈 속에서 날 비추길 I hope 나 가뭄 속에서 날 적셔주길 I hope 나 얼어붙은 내 가슴을 뜨거워지게 태워줘 이제 Here in my head 깨워줘 멈춰버린 내 맘을 In my head 잡아줘 휘청거리는 내 몸을 Oh in my head 밝혀줘 내 가슴 속 그림자 In my head My head 나 마지막 웃을 날 원해 In my head 달려줘 내가 이끄는 대로 In my head 날아줘 무엇도 나를 못 잡게 Oh in my head 믿어줘 두 손 모아 울고 있는 내 꿈속 그 안에서 빛을 쫓아서 달려가 I hope 나 허영 속에서 날 구해줘 I hope 나 방황하는 내 약한 모습을 I hope 나 가슴을 타고 흐르는 나의 눈물을 닦아내 이제 멈춰버린 내 맘을 in my head 잡아줘 휘청거리는 내 몸을 oh in my head 밝혀줘 내 가슴 속 그림자 in my head 나 마지막 웃을 날 원해 in my head 달려줘 내가 이끄는 대로 in my head 날아줘 무엇도 나를 못 잡게 oh in my head 믿어줘 내 흔들린 신념을 in my head
CM블루의 In My Head. 오~ 아~ 오~ 노래 들으면서 중요한 얘기를 하고 왔어요. 아, 해도 되나요? 중3 때 얘기를 또르르 잠깐 얘기했습니다. 또르르. 중3 때 멘붕. 중3 때 첫 키스를 근데 그때 아파가지고 네, 아팠어요. 기억이 살짝 없군요. 네, 쿨하게 하죠. 쿨하게 네,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요. 쿨하게 넘어가죠. 네, 늦었어요 이미. 멘붕. 이미 멘붕. 걸렸다. 제가 낚았어요 사실. 여기 질문에 용화 씨가 중3 때 첫 키스라고요 이랬는데 여기 질문이 없거든요 사실.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걸려들었습니다. 멘붕. 또르르. 자, 그럼 계속 이어서 연관 검색어 토크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호 작가님께서 뽑아준 CN블루 연관 검색어입니다. 외모. 외모. 야. 아, 외모. 잘생겼죠.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분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쩜 그렇게 다들 잘생겼을까? 어쩜 그렇게 훤칠할까? 그래요. 저희 보고 있다가 이분들 보면 그렇게 생각나죠. 아, 아닙니다. 보고 있으면 빛이 나서 눈물이 나요. 눈물까지 난대요. 나보다 잘생긴 멤버는 이 사람이다. 누군가요? 한 번씩 돌아가면서 그 정신 씨부터 돌아가면서 쭉 얘기하죠. 저는 저 제외한 세 명이 더 잘생겼다고 생각해요. 네, 한 명만. 제일 잘생겼다. 본인 포함해서. 용화 형이요. 여기도 보셨죠? 진짜 어떻게 또 부끄럽게 나를. 사실 오늘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라서 좀 아쉽긴 한데 네. 예, 이거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쉽게 하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이걸 보실 수 있습니다. 아, 진짜 하고 있었군요. 용화씨의 그 눈빛 한번 확인하시길 바라고요. 굉장히 클로즈업으로 들어가거든요. 아, 진짜요? 또르르. 용화씨는요? 저는 민혁이. 민혁씨. 민혁씨. 귀엽죠. 그렇죠, 그렇죠. 민혁씨는? 저는 용화 형이요. 주고받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네, 기브앤테이크가 없네요. 기브앤테이크 없네. 그러게요. 나 그런 거 없어요. 제가, 제가 해줄게요. 정신이요. 필요 없어요. 결국엔 종현이 형 잘생긴 사람 저는 없는 거잖아요. 네, 안타깝네요. 제가 제 뽑아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아, 네. 자, 그러면 반대로 나보다 못생긴 멤버는 이 사람이다. 이번엔 민혁 씨부터 갈까요? 저부터요? 예. 세다. 나보다 못생긴 멤버. 저보다 못생긴 건 모르겠고요. 아유. 잘생긴 두 명이 있어서 예. 한 명이 좀 딸리는 것 같아요. 정신 씨? 정신 씨라고. 또르르. 정신 씨 지금 뽑아줬어요. 또르르. 잠깐만요. 네. 전 민혁이요. 아, 진짜로요, 역시. 진짜로. 진심인가요? 네. 너무 사신 방송 아니에요, 이거? 아, 정말. 그냥 상관없어요? 예. 네. 아, 저희는 쿨하니까요. 예, 그렇죠. 네. 예. 종현 씨는? 형들의 대답이 중요한 시기가 왔네요. 그래. 정신이요. 잘생겼다 해줬으니까. 아, 정신 씨. 네. 투표 나왔고요. 저는 진짜 뭐 재미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신이요. 미안해. 미안. 근데 사실 저도 이렇게 내용 봤을 때 예. 전 정신 씨가 예. 잘생긴 것보단 좀 예쁘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매력 있죠. 네, 약간 네. 매력적으로. 네, 맞아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정신은 진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매력이죠. 키도 네. 정말 크고. 네, 멋있어요. 아, 진짜 부러워요. 그리고 네. 머리를 저렇게 다 넘겨서 저렇게 잘 어울리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갑자기 왜 저 병 주고 약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수습하려고 해봤자 안 됩니다. 잊었어요. 예. 전 일단 트리플 AM이기 때문에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네. 아, 솔직히 말해서 네. 본인이 잘생겼다고 생각한다. 언제 가장 잘생겼다고 생각하나? 뭐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네, 저부터 할게요. 예. 있어. 저는 이렇게 종현 씨 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예. 네. 저는 이렇게 음악 방송 나왔을 때. 야, 전 네. 별로던데요. 저요? 네. 정신 개인적으로 좀 갑자기 너무 정신 씨 지금 멘붕 상태. 미안해. 형이 미안해. 멘붕. 형이 잘못했어. 네. 그래요. 너 네가 손에다 그러면. 이렇게 넘어가죠. 아, 넘어가죠. 네. 네. 종현 씨만 방송에서 가장 멋있는 분. 네 분은 여자의 외모 중 어디를 가장 먼저 보나요? 아, 이것도 그럼 정신 씨부터 돌아갈까요? 아, 저부터요? 네. 저는 가장 최근까지만 해도 눈을 봤던 것 같은데 순간 누드라는 줄 알고 눈을 자주 봤던 것 같은데 네.
요새 코도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아~ 네, 저희 우리 정신이가 되게 코가 높아요. 아 그렇군요. 네, 아주 커요. 아, 복받을 걸. 코가 높으시군요. 예, 죄송합니다. 예. 왕코군요. 자, 용화 씨는요? 네. 아, 저는 전체적으로 약간 동양스러운 얼굴이죠. 아~ 네. 뚜렷한 거. 예전에는 좀 약간 날카롭고 약간 그런 분 스타일이 좋았는데 네. 요즘은 약간 동양적으로 생기셨어요. 차현 씨처럼. 네, 이혼해가지고. 네, 이혼해가지고요. 종현 씨는요? 저는 고양이상. 고양이상. 저희 호 작가님께서 살짝 고양이상이거든요. 아, 어디 계시죠? 저기. 아, 저기 계시나요? 아, 저 뒤에 계시네요. 아. 예. 어떠세요? 일본 분인가봐요. 고양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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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형 고마워. 인혁씨, 인혁씨요. 네, 전 사람, 여자분을 볼 때, 좀, 눈을 먼저 보는 거예요. 거짓말 치지 마세요. 거짓말 치지 마세요. 정말요. 에이. 정말 사람을 볼 때 눈을 먼저 보게 되더라고요. 눈 빼고. 눈 빼고요? 얼굴 빼고. 얼굴 빼고요? 네. 얼굴 빼고, 성격? 외모예요, 외모. 외모요? 거짓말 치시면 안 돼요. 시각적으로. 시각적으로. 몸매는 잘 안 보는 편이에요. 전 아킬레스건 보거든요. 진짜요? 우와. 네. 발목. 네, 발목 뒤에 여기가. 얇은 분이면. 저는 목선. 미쳐버리겠어요, 진짜. 미쳐. 그런 게 있구나. 근데 성격? 뒤태. 뒤태 볼 것 같아. 더 무서운 사람이야. 몸매를 안 본다면서요? 뒤태를 몸매를 안 본다면서 뒤태. 전체적으로 보는 거죠. 전체적으로 넘어가죠. 신뢰해서 넘어가죠. 자, 왕꽃 작가님이 뽑아준 CN블루 영광 검색어입니다. 드라마. CN블루는 멤버 전원이 연기를 했어요. 그렇죠. 네. 정신이는 네 저는 아직 정신이 아직 안 했군요. 네. 좀 모니터 서로 해주는 편인가요? 잘 안 해주는. 아니요, 저는 정말 잘했는데요. 정신 씨. 네. 해줬는데 귀담아 듣고 싶지가 않아요. 악평이 없던데요. 정신이 힘든다. 정신이가 늘 칭찬만 해줘가지고 너무 재밌다고만 해주니까 네. 저도. 근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정용환 씨가 나오는 것마다 예. 너무 재밌었고 민혁 씨 굉장히 귀엽고요. 예. 감사합니다. 종재 씨 뭐 했죠? 아 저는 이제 들어갑니다. 아 이제 네. 들어가요. 아 나 순간 뭐 했죠가 웃겼어요. 챙겨볼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정신 씨가 지금 정신이 나간다. 정신이도 포미닛 선배님들의 예. 네. 뮤직비디오에 주로 연기한 거죠 그러면. 네, 나쁜 남자로 경기를 한 네. 거죠 그러면. 무좀량 네. 먹고 네. 네. 모니터를 해줘야 되는데. 뭐 기억에 남는 대사 있을까요? 아직 못 해줬습니다. 대사는 없었습니다. 뮤직비디오인데 대사가 있겠어요? 네. 아니 정신 씨한테 물어본 거 아니에요. 이용환 씨, 정신이가요? 아니 본인. 제 대사요? 네. 대사 네 뭐 있었던 것. 미남이 시네요도 했고 네. 넌 내게 반했어도 했어. 네. 굉장히 많이 네. 하셨어요. 네. 두 개 했는데. 네. 두 개 했습니다. 아, 저도 두 개 했거든요. 저 7년 동안, 8년 동안 두 개 했습니다. 예. 그래요. 제가 그랬다고요? 예. 민혁 씨는 네. 그 넝쿨제 굴러온 당신. 네, 지금 KBS 네, 주말 드라마 중 출연하고 그렇군요. 그리고 종현 씨가 네. 신사의 불합격. 네. 이제 첫 촬영을 하고. 네, 얼마 전에 시작했습니다. 어땠어요? 그 약간 좀 떨리지 않았나요? 네, 너무 떨렸어요. 처음이라 그런지. 네, 근데 너무 이렇게 스태프분들이 다 잘 챙겨주셔서 되게 재밌게 즐겁게 넘어간 것 같아요.